전두환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13대 대통령 당선자인 노태우 민정당 총재의 예방을 받고 요담했습니다. 이날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는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간부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.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는 윤보선 전 대통령과 허정 전 과도정부 수반, 최규화 전 대통령 등 정계 원로를 차례로 방문한 데 이어 한경직 목사와 서희연 스님 등 종교계 지도자들과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. 이제는 화합을 통한 안정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. 국민 대단합의 새로운 정치를 펴 나가야 할 오늘입니다.